근데 사실 저한테 어려움이 좀 많았죠. 몇 년 동안에. 네. 근데 그게 우선 미안함, 동료들한테 미안함이 먼저 들죠.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화 안 하시고 안 하게 되고. 그러니까 그 전에 왜 힘든 사람들을 물론 도와주긴 했지만 그 도와준 친구가 저한테 너도 내가 했으니까 똑같이 해줘 이런 입장이 서로 입장은 다르거든요. 근데 저희 동네에 선영류 선생님이 사셔요. 예, 선생님. 사시는데 선생님이 예. 저를 잘 가끔 불러내셔가지고 예. 저를 많이 달래줬어요. 나 봐, 나도 옛날 아리야 이러고 저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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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는데 아, 나 지금 괜찮잖아. 그리고 너 이런 거 내가 다 알아.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도 나는 너 다 알잖니? 선생님하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 그런 게 다 많이 풀렸어요. 힐링이 되고 저 예.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를 좀 이렇게 많이 시켜주셨죠. 예. 그런 어른이네요. 세 바퀴 끝난 지가 꽤 됐잖아요. 그렇죠. 저희는 아직까지도 지금... 예, 톡방이 있어서 그렇죠? 즐거운 일, 뭐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나누고 예.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정말 재밌어요. 맞아요. 경신이 누나 2층 가자! 이경신! 화이팅!